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호두파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호두파이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딸내미가 만들거든요. 그래서 얼굴은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 하는데 손은 인사할 수 있습니다. 자,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호두파이를 만들 때두 가지로 만들거든요. 밑에 바닥에 깔고 까는 타르트지와 위에 붙는 호두파이 필링 두 가지를 만드는데요. 자, 먼저 이게 요거는 타르트지 만드는 재료입니다. 박력분, 버터, 소금, 그리고 계란 노른자, 우유 약간. 자, 먼저 여기 소개해드리고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이 필링에 들어갈 건데요. 여기는 물엿과 또 계란 요거 3개 푸른 것과 그리고 설탕, 그리고 호두, 그리고 요거는 계피 시나몬 가루고요. 호두는 미리 후라이팬에다 살짝 볶아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까 소개해드렸던 버터 요 옆에 있는 작은 부분 요거는 파이 필링에 넣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재료부터 소개해드렸습니다. 타르트지 만드는 것부터 할게요. 박력분 1과 3분의 2컵, 145g입니다. 이거를 체에다가 두세 번 쳐줍니다. 이번은 세 번째 밀가루를 체에 치는 겁니다. 버터를 넣겠습니다. 버터는 실온에다가 미리 둬서 약간 말랑하게 해둔 상태고요. 그리고 그 스크래퍼로 그리고 잘게 잘게 밀가루와 잘 섞이도록 해줍니다. 톡톡 자르듯이 저렇게 콕콕콕 찍어가면서 밀가루 섞어가면서 콕콕 찍어야 돼요. 그러면은 밀가루 섞어서 콕콕 찍으면 이제 안 들러붙고.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밀가루와 버터를 아주 잘게 다져 놓습니다. 그 다음에는 계란 노른자와 우유, 소금을 넣고 날가루가 안 보일 만큼 반죽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줍니다. 이렇게 하세요. 자, 계란 노른자 한개 넣고요. 그리고 소금. 약간만 소금 넣고요. 소금 2g, 3분의 2티스푼, 그리고 우유는 35g, 소주잔 조금 안 되도록 4분의 3, 그럼 한 3스푼 정도 됩니다. 그리고는 이제 날가루가 안 보이게 반죽을 해줍니다. 자, 이걸로 좀 뭉치다가 나중에 손으로 뭉치면 됩니다. 냉장고에 넣어줍니다. 자, 반죽을 기다리는 동안 타르트 안에 넣을 필링을 만들게요. 먼저 설탕과 계피가루를 섞어줍니다. 자, 이때 설탕은 황설탕이든 백설탕이든 상관없고요. 덜 달게 드시고 싶으면 기호에 맞게 설탕과 물엿 양을 조절해주세요. 그 다음에 계란 3개 푸른 거고요. 설탕 85g, 3분의 2 종이컵, 설탕 아까 넣었잖아. 물엿 이렇게 해서 중탕으로 저으면서 설탕을 녹이겠습니다. 버터 12g, 12g은 밥스푼으로 듬뿍 한 스푼 뜨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중탕을 할 건데요. 물은 바로 끓기 직전에 불을 껐습니다. 물이 좀 뜨거운 상태. 자, 이제 한번 중탕 해보겠습니다. 너무 뜨거우면 계란이 익으니까 뜨겁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. 설탕과 버터만 다 녹으면 됩니다. 자, 이제 버터가 다 녹았습니다. 냉장고에 두었던 반죽이 30분 정도 지났으면 꺼내서요. 밀어서 펴줍니다. 2, 3mm 정도로 펴주면 됩니다. 자, 반죽은 파이 틀보다 조금 더 크게 합니다.
오븐은 160도로 지금 예열해 놨고요. 이제 한번 호두 파이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. 미리 구워둔 호두를 넣어주겠습니다. 프라이팬에 살살 볶아주면 됩니다. 그리고 만들어둔 필링을 부어줍니다. 오늘 사용된 호두는 두 종이컵 가득입니다. 145g. 호두에다가 필링이 골고루 묻히도록 해줍니다. 안 그러면 탑니다. 자, 이제 오븐에다가 오븐이 지금 160도로 예열됐고요. 타임은 50분에 맞춰놨습니다. 이제 조금 식히면 될것 같아요.